우와. 건우가 한글을 배우는 동안 완성된 카레우동. 먹기 좋게 담은 후 미리 만들어둔 감자 크림을 올려주면 건나블리를 위한 크림 카레 우동 완성. 요리네요, 요리. 아, 잘 만드시네. 냠냠냠냠.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크림 커리 우동이야. 우와. 맛있게 먹어줘야 돼. 맛있지, 건우야? 그래, 너 이 표정은 맛있는 표정이야. 나은아, 아빠가 만든 게 맛있어? 마마가 만든 게 맛있어? 마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 시작됐어요. 저거 물어봐, 또 저거 물어봐. 박주 아빠의 질척거림 시작됐어요, 이제. 마마. 아빠가 진짜. 다시. 건우야, 아빠가 만든 게 맛있어? 마마가 만든 게 맛있어? 엄마가 만든 게 맛있어? 아빠가 만든 게 맛있어? 맞아. 아빠? 아빠가 만든 게 맛있으면 이거 먹어봐. 아. 어이. 아이고. 건우, 엄마가 더 맛있대. 알았어. 나 건우야. 그러면은 엄마가 만들어 놓고 간 거 그거 줄게. 알겠어. 그래요, 주호 아빠 너무 실망하지 마요. 하다 보면 늘 겁니다. 아니 진짜 맛없나 봐. 저렇게 잘 먹는 애들이 안 먹어. 건나블리가 사이좋게 노는 동안 아빠는 주방에서 요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빠 뭐해? 아빠 요리하는데. 난 같이 할까? 뭐 할 거야? 요즘에 핫한 간장 비빔국수? 물 끓으면 소면을 여기다 넣을 거야. 왜? 물! 왜? 물! 소면! 손 아니고 손. 소면. 아, 소면. 소면을 모르죠, 아버님. 손 넣는 줄 알았어? 응. 손 안 넣지. 아빠 소면 넣어, 이렇게. 나은이가 그 대신 여기 아빠 도와줘. 간장 비빔국수는요, 끓는 물에 소면을 먼저 삶고 채소 고명도 함께 익혀주면 끝인데요. 소금 뿌리고, 아빠가 소금 어떻게 뿌렸어? 뿌려줘.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고, 또 뭐 넣을까? 계란. 계란, 오케이. 탁, 탁, 탁. 두 개만 더 넣자. 많이 좋아하는 걸로. 수박. 수박? 오케이, 수박. 수박을 끓여요? 마지막 하나 뭐 넣을까? 레몬네. 다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네. 맛있겠다. 와. 됐어. 요리 이제 끝났는데? 잘 익은 국수를 찬물에 헹군 뒤 간장 양념을 넣고 비벼주면 간장 비빔국수 완성! 어, 진짜 초간단이네요. 그래. 근데 맛도 있대요, 저게. 아, 그래요? 맛 괜찮아. 이제 드디어 물투시 없이. 나은이야, 아빠와 함께 만든 간장 비빔국수 맛은 어떨까요? 맛있지? 아빠, 이번에 맛있어. 이번에 맛있지? 어, 이번에 맛있어. 오. 에이. 맛있어? 어? 그래, 그래. 건우 좀 먹어봐. 아. 어, 먹어봐. 어? 괜찮아, 이번엔 맛있대. 누가 아빠 요리를 피해. 아, 지난주에 그 죽먹 대신 먹어주면 참 좋을 텐데. 결국 안 먹었어. 아. 나 오늘 진짜 새 보고 싶어. 나은이 잘 먹었으니까 아빠도 기분 좋으니까 우리 진짜 새 보러 가자. 예. 애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이 먹을 반찬을 정성스레 만들고 있다. 어디서 본 건 많아서 달걀을 꼭 한 손으로 깬다. 소시지 하나 부치는데도 뭔가 많이 불안하다. 아, 프라이팬이 좀 많이 작다. 맛있겠다. 애들이 좋아하겠죠?
소리부터 맛있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레시피는 틀린 적이 없죠. 우리 추호는 늘 자신감에 차 있다. 또 만드는 것만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또 어떻게 디쉬 올리느냐인데 예쁘게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대하게 만들고. 밥은 다 됐네. 처음 한 거 치고는 이게 맛이 그럴싸할 것 같은데 냄새도 좋고.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반짝반짝 넣어주시면. 아시지? 짜잔. 맛있겠지. 검색어 오를 것 같아. 아빠 저번 날에 국수 만든 거 엄청. 그래서 추호 아빠가 만들면 좀 핫하게 됐었어요. 몰라. 나는 모르지. 한번 먹어보자. 새끼 근데 생각보단 괜찮네. 아빠 맛있게 드세요. 어디? 맛있다. 진짜요? 약간 약밥이라고. 약밥. 그래, 그 약밥 맛이 날 것 같아. 나은이가 맛있다 그래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미간이 조금 약간 찌푸려졌는데. 또 먹고 싶지? 거봐. 인정? 그래요? 아빠 먹는 법 알려줄게. 응? 먹는 법이 또 있나 봐요. 이거 TV야, 봐봐. TV? 아니. 아직 이거 아니야. 소세지랑 계란을 아래다 넣고 밥을 와. 그리고 뭐하고 좀 맛있긴 할 것 같아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소시지와 김자 반은 뭐 그게 TV야, TV. TV 해줘. 소세지에 계란을 넣고 김을 넣고 위에 올리면 끝. 그리고 크게 입끄리 벌리고 먹어보세요. 어때? 맛있다. 맛있지? 어떻게 이거 화제 될 것 같아 또? 응. 잘 먹네. 맛있지? 아, 저 건우는 뭐 하는 거예요? 건우야, 이게 흑당. 건우는 아까 지금 김자 반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또 뱃속에 들어가면 불어요. 맞아요. 화제고 뭐고 안 그래요. 다음에 그냥 아예 김자 반 밥으로 갑시다. 인싸 토스트 만들어줄게. 에? 오케이? 그놈의 인싸는 진짜. 또 요리해? 응. 여기서 요리를 한다고요? 아빠 요리가 다 저거잖아. 다 검색어 올라가잖아. 아 지금 뭔가 건우가 뭔가 불안함을 또 감지했어요. 건우는 아빠 요리 먹어서 성공한 적이 잘 없는데 슬슬 가까이 가보고. 아 재료를 그냥 먹어 없애버리는구나.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하니까. 억지로 지금 목이 메일 정도로 지금 그냥 목이... 삼키고 있어. 나 먹고 있을래? 먹고 있어도 되지. 빵은 많이 갖고 왔어. 오 마이 갓. 뛰는 건우 위에 나는 아빠. 나 이거는 크림치즈를 쭉 깔아줘. 그 다음에 잼을 쭉 깔아줘요. 이게 원래 이렇게 뿌려져. 시리얼?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그 크림치즈 위에 딸기잼 위에 시리얼. 나 토스트 먹어봐. 맛있어요? 나은이는 착해서 맛있다 하지. 맛있다. 나은아 이거 완전 겉바속촉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근데 진짜 이상하게 맛있겠지? 만들어 먹어보고 싶긴 하다. 거는 지금 아유 그래도 한 입 먹어주네. 어때요? 맛있지? 괜찮은가 봐. 최고지? 최고지? 야, 아빠 성공! 하이파이브! 예! 아빠 드디어 성공! 근데 건우 처음으로 아빠가 만든 음식 먹는 거.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봐요. 왜? 이게 좋다. 아빠가 만든 거 싫어하는 거야. 아빠 드디어 성공.
드디어 건우가 아빠 요리를 먹었어요. 아, 두 아빠 성공했네요. 아빠 진짜 맛있는 거 먹었잖아. 아, 건우가 아빠 요리로 먹방하는 날이 오는구나. 진짜 맛있나 보다. 이거 건우가 이건 진짜 맛있나 봐요. 아우. 아이고, 손까지 불었어. 아우. 아, 야, 내 이빨. 내 이빨? 아, 왜 맛있다는데 왜 그래요? 너가 먹으면 되잖아. 아, 손 빼는 거 봐. 국가대표 불릴까 봐. 아이, 국가대표가 이렇게 겁이 많아. 이거는 잡을래? 아이고. 먹여달라고. 와, 건우 엄청 잘 먹는다. 이거. 그래. 누가 봐, 지금 환장을 하네. 이거는 핫해질 수밖에 없다. 많이 먹었어요.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얼마큼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이만큼. 아빠는 이미 맛있겠다. 빼고 만들어줄게. 아빠 아메리카노. 근데 아빠는 먹고 싶은데 아빠는 유제품 알러지가 있어서 안 돼. 알겠어. 아빠는 나 제비랑 섞어서 알았어요. 미안해. 나은이는 IQ도 한 160 되는 거야. 짜잔. 먹어봐. 나은이 후토스트야. 저거는 뭐 입에 굳이 안 넣어봐도 맛이 날 것 같지 않아요? 나은이가 만든 건데? 천사의 맛이죠. 나은이가 만든 거 다 맛있지, 아빠는. 아빠 하나 더 있잖아. 나은아, 삼촌도 하나만 만들어주라. 나는 유제품 뭐 이런 거 없어. 다 넣어도 돼. 항상 맛있게 해주세요. 나은이가 만들긴 했지만 제 레시피인데 맛이 어떠세요? 아, 정말 성공하셨네요. 정말 성공했죠. 건우도 지금 뭐. 건우 아빠 너무 뿌듯한가 봐요. 우리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우 착해. 아빠가 만든 거예요.